정말로 제가 이걸 여러분 원서로 몇 번을 읽었을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읽어서 이거를 삶에 진짜 많이 적용했고 이거를 삶에 적용해서 저는 진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Shortcut to Distinction이라는 게 있어요. Shortcut to Distinction 뭐냐면은 이제 번역본에는 성공으로의 지름길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마 로엘 토마스라는 사람이 카네기의 사실 고용주였어요. 뭐 라디오 방송 이런 거 하시던 분이었는데 카네기는 이 사람의 코치이자 비서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추천사를 써준 사람이 을이 아니야. 뭔가 아쉬워서 써준 게 아니라 절대적인 갑인데 을한테 추천사를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책을 이거를 감수하려고 7권을 다른 출판사 번역을 봤거든요. 거기엔 일단 이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데일 카네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깨닫고 이 책의 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과장 없이 무삭제 완역은 상상 스퀘어에서 나오니 인간관계론밖에 없어요. 카네기는 하루 1달러만 내면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매일 왕복 10km를 말을 타고 통하겠다. 12시 다 돼서 잠자리에 들 때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 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두룩 저지종 돼지를 키웠는데 새끼들은 새벽 3시만 되면 본능적으로 어미 젖을 찾았다. 알람이 울리면은 카네기는 또 힘겹게 일어나서 이불을 걷고 젖을 다 먹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따뜻한 화덕 곁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 매일 밤 소젖을 짜야 하는 가난이 부끄러웠다. 그런 열등감은 그가 남보다 일찍 성공의 지름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요 추천사의 제목이 여기 나오네요. 성공의 지름길 Shortcut to Distinction이거든요. 그는 학교 안에 특별한 지위와 선망을 누리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그들은 바로 축구부와 야구부 그리고 토론대회와 웅변대회에서 우승한 학생들이었다. 자신이 운동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카네기는 웅변대회에 나가서 우승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제가 이 부분이 진짜 원서 읽을 때 인상적이었어요. 그 후 몇 달간 웅변 연습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웅변에 진짜 목숨을 건 거예요. 필처 셀프를 본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장 경기사 안에서 박살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퓨처 셀프 기준에서는 뭐예요? 미래에 투자한 거예요. 번역본이랑 원서 꼭 읽으시고 오디오북도 출퇴근할 때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독립 단어에서 단어를 4천 개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론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독해가 유리해져.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이 원서를 도전하시는 분들 완주 못하셔도 돼요. 진짜 그냥 도전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 문장들만 좀 강조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내가 번역이 안 돼도 번역기 돌려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원서로 이걸 다 못 읽을지언정 이해를 못할지언정 그 부분은 영어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재직 시절에 그때 제가 이제 책임이었으니까 과장 직책이었거든요. 1년에 못해도 20-30권은 꼬박꼬박 읽을 때였거든요. 그게 되게 열심히 살았을 때예요. 제가 이 독서의 힘을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독서를 시켜야겠다 해갖고 선물로 준 친구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줬던 책이 인간관계론이에요. 왜냐면은 누가 읽어도 쉽고 재밌고 그 다음에 책의 재미를 좀 이렇게 맛봐야 되고 책의 효용성을 나는 꼭 느껴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뭐 좋은 책도 그때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 추천했던 게 인간관계론이고 여기 있는 거 실천 많이 하죠? 저는 욕 있는 거 실천을 너무 많이 해서 인생을 너무 쉽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효용성 얻기 위해 되게 그 효용의 가치가 크지만 오래 걸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즉각적인 효용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바로 하면 바로 효과가 봐.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되게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이번에 원서 분명히 도전을 많이 하실 텐데 딱 그런 마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읽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챕터 1만 끝장 보겠다. 왜? 챕터 1을 끝장 내면은 그 내용은 못 까먹거든요. 그게 비난하지 말라. 진짜 이 스펙트럼 극단에 가면은 죽을 사람도 안 죽을 거고요. 진짜 죽을 사람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극단의 스펙트럼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비난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진짜 일어난 일들. 별일 다 벌어집니다. 저도 과장을 더 보태면 많은 사람이 비난 안 하려고 노력하면은 진짜로 그냥 개인의 행복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주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인류가 평화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국 인생이 왜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랑 왜 힘들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다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스스로 실수를 깨닫게 하는 법,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법, 예스 예스를 하게 하는 법, 다 깨알같이 강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인간관계론 번역본과 원서를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